멋진 휴일.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바닷가로 마을여행 떠나볼까요? 거제도 한 바퀴. 거제시 남부면 다포마을에서 따대마을로. 오늘은 영화같은 풍경 푸리깨다리를 지나 거제시 남부면 따대마을 골목 속으로 마을여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바과짐의 옥명숙입니다. 따대마을. 이 마을로 오시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라. 마을 이름 속에 덕담을 담아 놓았을까요? 오늘은 이 낭만적인 마을에서 또 어떤 특별함을 만날 수 있을까요? 따대마을에선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옥명숙. 다시 팽나무는 곰보빵이라 썬다. 여행 지도에 빵가루는 없는데, 계란도 없는데, 바다에는 파랑 같은 파도 뿐인데, 가라산 보리 문득 붉어진다. 망산 입술 앙다문 채 주홍으로 물들고 있다. 따대마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경로당 앞. 당산나무 어르신 하늘만한 오븐에 갓 구워낸 빵 냄새로 구름까지 홀린다. 전통 어업 방식 석박염 돌담벽 가을로 물들고 이제 수상한 간첩 김진교의 계절은 가고 비파꽃 웃는 계절로 달려가고 있다. 다문화학교 파격길 노란 버스에서 뛰어내린 다대마을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까만 웃음소리 덩달아 책가방 흔들리는 소리 숭어 때 숭어들이 그물로 달려오느라 헉헉대는 소리 모두 기회의 골목 속으로 펄짝펄짝 뛰어간다. 단풍잎도 따라 뛴다. 다대마을에선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다대마을 파도치는 해변 바닷가에 우물도 있어요. 혹시 이 우물 개샘일까요? 다대마을에서도 오랫동안 별신굿이 행해졌겠죠? 그런 까닭으로 200년도 훨씬 넘은 지동계가 발견되었겠죠? 2011년 7월 2일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포스팅한 41년 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에서 체포된 간첩 김진계 이야기가 또 생각납니다. 와우! 빵나무 같은 이 멋진 나무를 또 만납니다. 다대마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경로당 앞 꽃나무가 결코 아니네. 팽나무, 당산나무 꽃 중에서 훨씬 제일 크다 지금. 어? 다대 경로당. 마을 그래 마을 돌아다니기. 어, 이 나무가 크다. 뭐야 여기도 골목이 돌담 골목이 또 나온다. 어 그것도 안 봐. 다들 오 빡 돌아봐. 되게 위험이 있다. 위험. 여기 나무가 관리가 잘 됐는데. 이는 관리 참 잘했네. 이게 지금
한 번 안 돼 있어. 와, 이 진짜 큰데. 그지? 이 흉고 이런 게 몇 아름 되는지 한번 해봐봐. 한 아름. 두 아름. 두 아름. 세 아름. 그러면 1m, 2m, 3m. 이게 1m 50 안 될까? 그 우리 해반쌤 팔 이게 1m 50? 건강하고 수영도 매력적인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 같지는 않네요. 곰보빵 혹은 소보르빵 모양을 한 팽나무의 수려함. 와우! 멋진 돌담길이 나타났어요. 집과 돌담과 텃밭의 조화로움. 아, 여기도 마을을 들어오니까 여기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다대마을 골목 속으로 들어와도 정말 고요하고 예쁩니다. 그런대로도 예쁜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 팽나무, 팽나무 어딨냐고 팽나무. 팽나무가 보이는 골목, 따대살길, 팽나무가 보이는 골목. 해관 앞에 있는 백색까지 사는 해관 앞. 요런 거 혹시 당산 뭐 재 이런 거 지내는 데예요? 이는 재 지낸 데가 아니고 아까 아까 저기가 재 지낸 데네요. 언제까지 지냈어요? 당산 재. 아, 그랬어요. 아, 몇십 년 전에. 어, 그랬구나. 아, 그때 지내고 안 지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 아니에요? 아, 그런 거를, 아. 다대 육길. 다대 말이 참 예쁘네. 이리 예쁜데 이제 애만 있으면 되네. 애가 없어갖고. 그래, 젊은 사람이. 아, 이리 살기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맞아. 그래, 맞아. 그거예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 떠났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도 나무가 좋아요. 다대 마을이 이 나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요도 밤 해보세요, 이거. 이도 팽나무 맞죠? 당산재를 지낸 데는 아까 그 길에. 여기는 지낸 데는 아니래요. 그늘이 좀 지고 그런데 같네. 해를 이렇게 마음대로. 근데 이것도 볼만해요. 지의류인가? 이끼가 되게 많네. 이끼도 있고 지의류. 그리고 뻗어 나가는데 이 집 뒤에고 서로가 그지 그늘을 들이오면서 있는 그런 공간이네. 아, 그래도요 오늘 우리 다대 마을에 가서, 다포 마을에 가서도 많이 봤지만, 이것도 몇 아름 되는지 한번 해보죠. 아름이, 우린, 두 개 반 되겠어요. 해보도 안 하고, 어찌 그리 잘 알지.
어우, 이건 포구가 걸, 저기, 팽나무 열매가 달려있네. 아이, 이 막 달려있네. 내가 팽나무 열매가 안 달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 아, 예쁘다. 야, 이건 전체를 그럴듯하게 담을 데가 없... 사대마을 골목여행 정말 예쁘네요. 팽나무를 많이 찍어서 팽팽 돌아서 어지러워요. 가라산 시루봉 간첩 김진계가 체포되었다는 가라산 중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간첩 김진계 이야기를 다룬 책 조국 상하를 읽고 사대마을로 와서 간첩 신고를 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 적자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강모모 할아버지로부터 재밌게 들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골목골목 정겨운 어제가 남아있는 다대마을. 한 권의 동화책, 한 권의 사람책 같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